Subject Link Starter 1이고요. 오늘 66페이지부터 볼게요. 레슨 10이고 구멍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Predator Calls라고 나왔는데 동물 이름이죠. Predator 구멍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What do you know about predators? 당신은 프레디독에 대해서 뭘 알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죠.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단어들 있죠? 단어들을 보고 위에서 한번 찾아보더라라고 했고요. 한번 쭉 보고 단어 있는 거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돼요. 본문으로 갈게요. 뒷장 68페이지부터 Prairie dog calls. Prairie dog calls. Prairie dogs live in underground holes. Prairie dog holes가 제목이고요. 주어가 prairie dog이 바로 나왔죠. 그래서 prairie dog은 주어고요. live 산다라고 했죠. 주어 동사로 끝났어요. Prairie dog은 어디에 산다? 전치사 in 앞에 한번 끊어주고 underground는 단어장에 있는데요. 지하의라는 형용사고요. 지하 holes 구멍이라고 하면 되죠. 지하 구멍에 산다. 현재형이에요. These holes are called burrows. These holes. These가 나오고 holes까지 명사가 바로 나오면 이 these는 이라는 뜻만 써주라 그랬죠. 이 구멍들은 주어예요. 이 구멍들은 비동사하고 이렇게 pp, called가 같이 나오면 뭐뭐라고 불린다. 여기다 동사라고 써주시고요. burrow가 굴이라고 그 단어장에 나왔을 거야. s가 복수 형태로 붙은 거고요. 이 구멍들은 굴이라고 불린다. Prairie dogs work together to dig burrows. Prairie dogs 또 주어죠. work는 일하다 라는 동사야. 그래서 주어 동사 앞에 나왔고요. prairie dog은 일을 하는데 together 함께 라는 말이죠. 함께 일한다. to 앞에 끊어주시고요. to 부정사 굴을 파기 위해 함께 일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해석할 때 중요해요. prairie dog은 구멍을 파기 위해 함께 일한다. They use their long sharp claws. They prairie dog을 이제 더 안 쓰고 그들은 이라고 받았죠. 그들은 use 사용한다 라는 동사죠. use라는 동사는 이제 알고 있을까요? 사용한다. their가 계속 나와요.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나와 their. 그들의 긴 그리고 날카로운이란 형용사죠. 그러면 연결해요. 길고 날카로운 claws. 뭐예요? 발톱이죠, 여기서는.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사용한다. 땅을 파기 위해 그래요. These burrows are usually 2 to 3 meters deep. 또 디즈하고 명사 바로 나왔죠? 그러면 이 굴은 복수형이에요. 이 굴들은 뭐뭐이다. 이게 동사, 비동사고요. usually라는 빈도부사가 들어와 있어요. 보통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보통하고 숫자가 나오고 2가 나오고 또 숫자. 그러면 보통 2에서 3 이렇게 가면 돼요. 2에서 3미터이고요. deep은 깊은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길이가 쭉 나오면 깊이이다 라고 끝내주면 돼요. 여기까지 연결해서 이 굴은 보통 2에서 3미터 깊이이다. There are two holes for going in and out. There are 우리 문법에서 맨날 배우죠. 문장이 제일 앞에 there is나 there are가 오면 뭐뭐가 있다 또는 뭐뭐들이 있다. 그럼 뭐가 있냐? 두 구멍이 있다. 포 앞에 끊어주세요. 전치사기 때문에 포 앞에 끊어놨고요. 그러면 뭐에 대한 두 개의 구멍이 있는지 볼게요. For going in and out. in과 out은 반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기 위한
여기서 폰을 위한이에요? 들어가고 나가기 위한 두 개의 구멍이 있다. There are also long tunnels and many rooms inside. 또 대여라가 나왔죠? 뭐뭐가 있다. also가 추가됐고요. 또한 뭐가 있냐면 긴 tunnels. 터널 알죠? 긴 터널들과 many rooms inside. 이건 그냥 안에라고 하시면 돼요. 해석을 할때 there is 대여라 문장은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자연스럽거든요. 안에는 또한 긴 터널들과 많은 방들이 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Each room is useful. Each room is useful. Each는 각각의 라는 뜻이에요. 뒤에 단수명사가고요. 각각의 방은 뭐뭐하다. 이게 유용한이라는 형용사죠. 정리하면 각각의 방은 유용하다. In some rooms, prairie dogs eat. They sleep and care for their babies in other rooms. 자, 방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some, 약간의 또는 어떤 하셔도 돼요. 여기서 어떤이 좀 어울릴 것 같고, 어떤 방에서는 프레리 독은 여기가 주어죠? 먹는다, 즉 식사하는 방이고요. 그들은 주어죠? 자고, 동사가 또 나와요. 돌본다. 그들은 잠을 자고, 케어프가 뭐뭇을 돌보다죠? 뭘 돌보냐면 그들의 새끼들을 돌봅니다. 인 앞에 끊어주시고요. 다른 방에서. 다시 정리하면, 그들은 하고 다시 볼게요. 그들은 하고 나서 제일 끝을 먼저 볼게. 그들은 다른 방에서 그들 잠을 자고 그들의 새끼를 돌봅니다. 이 순서로 할게요. There is also a listening room. This room is close to the exit hole. 무슨 방에 있냐면 있다죠 얘도 또한 무슨 방에 있냐 리스닝 룸이 있대요. 리스닝 룸은 듣는 거죠. 듣는 방. 듣는 방. 그래서 듣는 방이 또한 있어요. 이 방은 주어죠. 이가 룸을 꾸미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만 써요. 이 방은 close. close가 뭐 닫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여기서는 비동사 뒤에서 얘가 동사예요. 가까운. 이 방은 가깝다. 어디에 가깝냐면 exit hole. exit가 우리가 나가는 곳이잖아. 출구. 출구. 또는 뭐 나가는 구멍 정도 하셔도 돼요. 룸 홀까지 합쳐서 구멍이니까 그래서 출구 구멍에 가깝다. 아마 요쯤 되겠네요. They listen and wait there. They come out when it is safe. They listen and wait there. 그들은 동사가 두 개예요. 듣고 기다린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여기서 대여가 단독으로 이렇게 쓰이면 거기에서라고 해요. 그곳에서 하셔도 되고, 그들은 거기에서, 즉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듣는 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누가 있는지를 먼저 듣고 확인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듣고 기다린다. 그들은 come out, 나온다. when 앞에 끊어주세요. when 정말 많이 나오죠? 뭐뭐 할 때. 즉, 뭐할때 나오냐? it is safe. safe가 안전한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안전할 때. 다시 보면, 그들은 안전할 때 나온다. Next time you see a hole in the ground, imagine prairie dogs' homes. 끝났고요. 여기 끊어주세요. 콤마가 있으니까 당연히 끊는 건데, next time, 다음에 you see a hole in the ground, 땅에서 구멍을 본다면,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next time, 다음에 당신이 땅에서 구멍을 보면 상상해봐. 여기가 본 주어 동사인데 상상해봐. 명령문이 나왔어요.
뭘 상상해 보냐면 프레리독의 집을 상상해 보세요. 원래 다시 쓸게요. 이게 덕스잖아요. 그러면 개들인데 여기다 이렇게 뭐뭐 을을 붙이고 싶죠? 그때는 s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래서 프레리독의 하면 돼요. 독들에 해도 돼요. s가 붙었기 때문에 프레리독의 집을 상상해 봐. 이렇게 끝내면 돼요.